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리수거장을 와봤어요. 여기는 넓게 넓은 코대에 종이류를 수거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음식물 수거를 하는 곳이고 분리수거함이 있나 봅니다. 여기 분리수거 마크가 있죠? 여기 플라스틱, 여기는 플라스틱. 페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플라스틱 종류를 이쪽에 수거하고, 여기는 비닐류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캔 고철류, 캔류, 알루미늄하고 철류는 여기다가 분리수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주, 맥주는 공병이라고 하죠. 여기는 공병, 여기는 잡병을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폐형광등과 건전지는 여기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수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종류 중에 스티로폼도 여기 따로 수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외에,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여기도 재활용을 할수 있는 의류 수거함이 있어요. 자, 여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도 잘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앞에는 플라스틱 재활용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스티로폼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비닐, 건전지, 종이, 종이팩, 음식물, 폐식용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활용을 하려면 다른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면 그런 거는 재활용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또 다른 분리수거장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분리수거장에 왔어요. 집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같은 종류대로 분리했다면 어떻게 버리는지, 어떤 물건들을 버릴 수 있는지 한번 분리수거장에서 알아볼까요? 앞에 있는 저기 세모 모양의 화살표는 리사이클이라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분리수거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가까이에 큰 포대에 있는 여기는 종이류. 그래서 우리 택배 상자 여러 종이들이 있고요. 종이들은 여기에다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또큰 포대가 있죠. 이거는 플라스틱.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여기 버리고요. 보면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그리고 여러 음식들을 담았던 용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럼 또 안에는 어떤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지 볼까요? 여기는 비닐. 그래서 여기 비닐들을 모았고요. 여기도 비닐, 비닐. 그래서 비닐이라고도 하고 비닐류라고도 해요. 옆에는 폐형광등. 그리고 여기 폐건전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면 자연히 여기 형광등과 건전지에 있는 중금속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폐형광등은 여기 이렇게 이쪽에 따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폐건전지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 슝 넣고 따로 모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리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 여기 담으면 되고요. 여기 보면 와인도 있고요. 여기 보면 유리 뚜껑도 있고 여기 소스 통도 있네요. 유리로 되어 있는 건 여기다가 따로 모으고 그다음에 고철 캔 고철이라고도 하네요. 캔 고철 이거는 여기 여러 음료수 그리고 캔 같은 것들을 여기 따로 모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흰 색깔의 우리 미술 시간 만들기 할 때도 쓰는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도 따로 이렇게 분리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스티로폼, 여기는 이쪽에 따로 여기 모은다고 하네요. 집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장 봤는데요. 자, 우리 집에서 분리한 물건들, 쓰레기들 잘 분리수거장에서도 잘 버릴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집에서 상자에 분리수거 해야 될 거를 몇 가지 들고 왔어요. 자, 여기는 종이류를 모으는 포대예요.
여기에 있는 건 종이로만 찾으면 이거는 우리 달걀을 담던 달걀 용기 종이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종이 포대 넣고 이거는 피자 여기 상자도 안에는 여기 버릴 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종이만 따로 모아서 종이 위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후지심도 종이류. 그다음에 이거는 종이컵도 종이류. 플라스틱류는 아까 사왔던 달걀 그 용기 종이 용기 위에 덮는 거. 이건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페트병. 여기 콜라 페트병도 여기 플라스틱. 요구르트 통도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저기 뭐 같아요? 이건 두부를 담는 용기도 플라스틱. 이것도 분리수거. 요플레 담는 것도 플라스틱. 요거는 아까 종이류, 여기는 휴지심 종이류 버리고, 비가 와서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쓰는 이런 보통 비닐도 비닐류에 분리수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택배를 시켰을 때 택배 상자에 들어있는 이런 완충재도 플라스틱. 그래서 이것도 비닐. 이거는 뭐죠? 라면도 비닐. 이 요즘에 쓰는 마스크도 비닐.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도 비닐. 이렇게 해서 이건 다 비닐류에 분리수거를 하면 돼요. 비닐. 자, 아까 상자에 가득 차 있던 쓰레기가 거의 다 분리수거가 다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자, 이거는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끼리 여기 돌. 참치는 캔류죠. 참치캔 분리수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뚜껑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히 하고, 이거는 캔류. 분리수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유리. 자, 그럼 이건 유리 쪽에 분리수거를 하면 될 텐데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뚜껑은 유리가 아니에요. 뚜껑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 분리수거하고 이것만 유리병 분리수거하는데 버리면 되겠죠. 넣을 때는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넣어야 돼요, 유리는. 이렇게 넣고, 이거는 비가 와서, 자,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되겠죠. 쓰레기가 그냥 버렸으면 다 쓰레기가 됐을 텐데, 다 분리수거를 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머니에 건전지가 있어요. 다쓴 건전지인데, 이런 건전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가면, 여기 폐 건전지 수거함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분리수거하려고 가지고 온거다 했고, 이 상자도 분리수거하면 되겠죠. 이건 어디 버릴까요? 그쵸, 종이 위에 버리면 됩니다. 자, 이건 좀 납작하게 해서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있으니까 버리고, 종이 상자만. 자,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한 상자 가지고 왔던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 다 분리수거가 됐어요. 그럼 자, 우리 학생들도 집에 있는 쓰레기 잘 분리수거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이 있는 분리수거장에 가서, 자, 분리수거장에 직접 버리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요.